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베이지한 알고리즘, 확률 그래프 모델 이런 것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수업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쌓였던 지식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잘 연관이 되고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카오브레인에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세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컴퓨터공학과 4학년 때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기계학습이라는 제목의 대학원 수업을 처음 듣게 됐고요. 교수님 연구실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마침 교수님께서 저를 좀 좋게 보셔서 원래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연구실이었는데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입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때 이제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 교수님 수업을 추가로 2개 정도 더 들었고요. 추가로 들은 수업은 이제 디멘저먼트 리덕션이라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특정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원 수업이었고 확률 그래프 모델이라고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그런 심화 과정 수업도 들었었습니다. 네, 일단 제일 좋았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년 넘게 가르치셔서 고전적인 알고리즘부터 최신 알고리즘 뭐 버트라든지 CNN 계열이라고 하면은 뭐 레즈넥스트나 이피션넷 같이 아주 최신 알고리즘까지 폭넓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스타일은 수식 하나하나 의미나 유도, 특히 처음 듣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식 유도인데도 약간 처음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 지도를 해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교수님 지도학생이어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2000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쌓아오신 그런 인지도랑 머신러닝 분야의 전문성이 상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정보과학회 산하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현재 회장도 역임을 하고 계시고 국내에서 최고 덕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꾸준히 현재까지 최신 알고리즘에 관한 논문도 작성을 하시고 그런 논문들이 ASML이나 뉴익스나 AAAI나 이런 인공지능 분야 저명한 학회에 계속 출판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또 2009년 뉴익스나 뭐 그 전에 2004년 ASML이나 예전부터 꾸준히 교수님께서 만드신 알고리즘을 출판을 하셨기 때문에 국내에서 단연 인공지능 분야에서 1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그 업무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드는 연구인데 교수님께서 주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셨고 연구실에서 저희가 많이 했던 게 베이지한 알고리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확률 그래프 모델 이런 것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수업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저희 연구실에 이제 다른 분들이 연구하는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쌓였던 지식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잘 연관이 되고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학회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국내 인공지능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많으신데 동료 연구원분들이나 교수님들 초빙해서 강연도 듣게 해주는 기회도 많이 마련을 해주셔서 대학원생 때부터 그런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쌓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제가 4년간 들어봤는데 기계학습 초심자부터 익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초심자부터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익숙해서 실제 본인이 풀고 싶은 문제 적용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다 만족할 만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시기 때문에 여러 수강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맞춰서 잘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꼭 열심히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